이것도 하면 참 힘들어요. 여자아이들 뽁 하면 울어.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하지. 참 잘못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울먹울먹 시작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얘는 또 그다음부터 무기가 돼요 이게. 아 면피가 되거든. 뽁 하면 또 이제 하고 울먹울먹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면하는 게 엄마 눈에 보이잖아요. 얄미워 보이고 쟤 저래서 어떡하나. 이런 아이들 꽤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아직 뇌 발달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조절을 잘 못해요. 처음에는 삐 우는 걸로 시작되는데 편하거든. 그다음부터 강화가 되는 거예요. 아 나는 울면 되는구나. 쭈뼛쭈뼛하면 주변에서 알아맞추는구나. 이걸로 하면은 나중에 잃는 게 너무 많죠. 그래서 아이가 울 때는 딱 간단해요. 이것도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. 울면은 일단은 아 우리 조금 이따 대화 말하자. 너네 방에 가서 눈물 닦고 좀 진정하고 나와.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대화를 다 이어가면 돼요. 그럼 아이가 울먹울먹하고 들어갔다가 초조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. 근데 대부분 이런 걸잘못 참아요.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은 꼭 급할 때 빨리빨리 못해서 엄마가 아야 급 사귄 적이 있잖아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는 거예요. 울먹울먹울먹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뭐가 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제가 심지어 외출 준비를 할때 다른 애보다 1.5배 정도 시간을 더 잡으라고 그래요. 반드시 이제 울고 이렇게 한말안 들을 또 순간이 더 자주 오기 때문에 이때 시간이 약이고 약간 이렇게 아이들을 차분하게 만들 시간적 여유가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자꾸 울먹울먹하고 감성적이고 너무 그러면 휙 끌어당기지 말고 뭐든지 등교 때 조금 더 일찍 깨워야 되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가라앉히고 다시 나오라고 몇 번만 시키면 아이들이 아 편안하게 기분 안 좋아 나 갔다 올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들 기분 조절에 도움돼요.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저는 음악 교육이나 예술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또 한국 어머님들 그걸 너무 막 피아노 이렇게 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듣고 즐겁고 음악 따라서 같이 몸을 흔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특히 예민한 아이들이나 얘처럼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음악이라는 게 리듬이 굉장히 이게 그 조화로운 자극이잖아요. 그것이 자기의 기분도 조화롭게 딱 가라앉혀줘요.